빠질 때도 이 물지 물지 모르겠다. 자, 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리 아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널리 히어로즈입니다. 형아반입니다. 아, 네, 형아반. 맞아요, 형아반이에요. 잠만. 형아 맞아요. 맞죠. 사실 형아반 자리가 하나가 비더라고요. 아, 아 둘로도 충분한데. 네. 아, 근데 사실 올해부터 둘이 친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형아반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이야. 어차피 거친이 되지 않나. 한 달 친구인데.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 들었는데 연어 초밥을 만들어보려고. 연어 초밥이요?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여기 이렇게 쌀이 되게 팔딱팔딱 뜬 연어 같은 게 있네요. 장난이고.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방금 발렌타인데이. 오늘은 2월 13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14일이야.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렇습니다. 제가 초콜릿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아, 공교롭게도 강원 씨는 진짜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신 정수요? 가훈 씨는? 정수 씨는 정말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와! 이도 이거 이거 지금 사랑 중의 정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랑 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Alright, so guys, today is Valentine's Day, and on Valentine's Day, you have to eat chocolate, right, 정수? Yeah. So we're gonna make chocolate cake. 네, 한번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혹시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저 처음. 저도 처음인데. 저 있어요. 어? 진짜요? 아니 저희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대포였잖아. 아, 그쵸. 오늘 저희에게는 준비된 재료가 있죠. 바로 짜잔. 빵. 네, 일단 저희 그 빵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생크림으로 저희가 이렇게 막 데코도 하고 아이싱 올리고 초콜릿 녹여가지고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 아이싱이 뭐예요? 아이싱이요? 이렇게 컵 겉에 칠하는. 네, 맞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아, 그럼요. 강원씨 이제 닮아가지고 저 팔레트 2월 13일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그러면 손부터 시작하기 씻고, 전에 손부터 씻고.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1년째에게 초콜릿 받는 날. 하지만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받은 사람만큼 저희를 네.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다시 드릴 거예요. 그쵸. 다시 돌려줄 거예요.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저희가 케이크를 직접 꾸며볼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생크림도 있고 바나나, 딸기 같은 것도 있으면서 마지막에 과일로 꾸미는 같은 왜요? 아니 초콜릿인데 같은 네.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맞죠 꾸미도록 할 겁니다. 네. 자, 평화롭게 저희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죠. 저희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잠깐 붙여가지고 맞아요.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오 왜? 그러니까 빵을 고정하는 많이 아닌데? 이게 많지 않아 보여. 난 더 할 거야. 나는 흰색으로 갈게. 나 바닐라 쓸 거야? 그럼 제가 대신 좀 해주겠습니다. 조수 역할로서. 그럼 이제 센스크림 담을 거야 제가. 저는 하나하나 다 묻힐 거예요. 하나하나 다 묻혀야 돼. 너가 문제야, say something. 인생은 경쟁이죠. 인생은 경쟁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주도할 셰프 가운데. 예, 셰프! 자, 일단 권일이! 네, 셰프.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초콜릿이 담긴 보울을 담고 중상을 한다. 자, 혹시 딸기와 바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 딸기로 해야 돼. 딸기? 난 연어초밥을 만들어야 돼. 아, 그거를 저 반짝이는 거에 넣어서 아, 보울에다가? 그거 그 중탕이란 걸 해보거든요. 잠깐만, 중탕? 저는 아니요. 거기까지. 저 생크림을 먼저 발라볼까?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근데 각 잡고 만드는 거 아니었어? 알려줘. 일단 여기에 이렇게 생크림을 조금 바른 다음에 이거 뒤집어서 바르는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고정이 되잖아. 오. 지 빵은 먹어본 사람이 없네. 셰프! 어어어! 초콜릿이 다 녹았습니다. 그 잘했나? 이제 조심히 빼서 이쪽으로 놓고. 그렇지. 내가 생크림을 줄게. 아 여기에서? 일단 섞어야 돼. 제빵! 신입이요? 첫날부터 사고 칠 뻔했네. 아, 여기를 부려봤어. 심장을 막 들었다 갔다 하는데? 와, 대신아. 케이크를 중간에 넣어? 아니, 딸기를 중간에 넣었어. 원래 그러지 않아? 너 고급 케이크 좀 먹어봤구나. 생일 때. 아, 먹었어. 이렇게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야. 모두 고급 스틱을 먹는다. 초콜릿
컵에서 다 넣어갖고 주연아 이거 식으면 너 가져가가지고 왜 가져가? 너 해달라며 뭐를? 초콜릿 아니 나 이거 할 거야 흰색 할 거야 아니 흰색 안 됐잖아 내가? 아니 내가 이미 다 발랐는데 너가 해 아니 나 흰색 하고 싶다고 기다려봐 한번 해볼게 일단은 저는 이 케이크 속에 생크림을 두 겹씩 넣었습니다 두 겹씩 저는 이렇게 1층은 딸기 2층은 청포도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케이크네요 그럼 이건 스트로베리 케이크예요 청포도 케이크예요 익숙해 맛있다 아니 아저씨 여기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저도 좀 씻어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그렇게 쓸 거면 나처럼 돌리면서 하는 그렇게 돌리면서 하라고 있는 거 뭐해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쌀 알갱이거든요 아 연어 초밥이요 아, 그 쌀로 유명한 인천 인천이요 인천이 저번에 무슨 날인가요 저? 그 아 그거 아니지 왜요? 어 잘하고 있구나 오빠 쉣 어? 아무리 제가 인턴이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어 그래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와서 본인의 케이크를 만들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 뭔가 아이싱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세가 잘못돼 그냥 감이지 감 그건 뭐야? 이게 아이싱에 대한 예의다 한번 바나나도 시청을 해볼까요? 좋아요 딸기 바나나를 한번 만나봅시다 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커티 플레이팅을 하면 되지 또 벗어야 되는데 자 이제 져서요? 형 잠깐만 형 미국 살다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져서는 우리 어머니가 쓰는 말씀인데 아, 정말요? 밥을 완성했어 이제 위에 연어를 올리면 되겠다 셰프 저를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그럼 이제 생크림 다 발랐죠? 네 네 그럼 이제 귀여운 별가루들 뿌리면서 어,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데코를 한번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사 더 퍽퍽 속했네 퍽 여기에다가 이 아까 녹여놓은 초콜릿 맞나? 초콜릿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초콜릿 맞아 네 붙여가지고요 진짜 뽑이는 게 진짜 소질이 없네 이거 넣어가자라 아 감사합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거니 영어 어디 주려고요? 이쁘네. 마음에 든다. 형수 형. 왜요? 형 그 빅맥 아니야? 야, 나 케이크야. 이게 빅맥이라니. 빅맥이잖아. 아니, 진짜 빅맥. 잘생겨줘야지. 안 돼. 카메라 인서트 딱 들어와가지고. 회전 추억 같기도 하고 뭐지 이게? 저 미키라고 형 무거워요 아빠 형들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막 그냥 있어요 혹시 광우 씨만의? 저는 약간 뭐랄까 좀 물량부터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그 좀 시크릿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약간 정량대로 넣으면은 아 누구나 아시다시피 조금 살짝 싱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싱거운 게 있답니다. 이제 물량을 한 20ml 정도를 덜 넣고 그리고 끓이면서 이게 증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레이크 먼저 넣고 스프를 넣고 기다립니다. 넣고 튀기죠. 그렇군요. 나 오늘 깨달았는데 나랑 건일이 형은 멀티가 안 되는 거 살려줘! 얘들아 보고 싶어! 한 번도 안 했어! 어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 음을 한번 말해주겠어요? 이걸 바란 건 아니겠죠?
네, 잘했어요. 미소를 잘했어요. 진짜. 에이. 아, 갈색을 뿌리면 어떡해. 일부러 준비해서 한 건데. 뭐야? UFO야? 뭐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버티플레이팅. 아, 이 주변 때문에. 아. 원래 굳지 않았어? 이거 굳었으면 누웠어. 근데 좀 깔끔하게 하지. 그러면. 어? 된 거 같아. 됐다. 오! 오! 귀여워. 이거 내꺼 일단. 귀여운 곰돌이를 케이크에 이렇게 박아줍니다. 근데 깔끔한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해. 난 사라고 하면 이거 살 것 같아. 아, 완성됐어요? 네. 네, 그럼 잠깐 앞에 이거 좀만. 어! 아니 이거 써달라니까. 나 만들어줬는데. 그거 어떻게. 어! 잠깐만. 달고나 잘해야지. 잘 만들어졌어. 그는 좋은 인생 좋은 초생을 살았어. 좋은 곰돌이였다. 셰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더 이상 못 기다려줘. 이제 그만해. 거의 다 됐어. 뭐만 그린데. 야 건일이 형 거. 오. 오케이 끝. 오. 끝. 아. 박수. 아. 짜잔. 저희 영화반 이렇게 멋있는 케이크 세 개를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죠. 소개하는 시간이요? 제가 인턴이니까 인턴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네. 좋다. 제가 만든 케이크는요 바나나 초콜릿 제비 엎었는데 이 케이크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나나는 길어 길어 라는 이제 케이크입니다. 생각하고 만들었구만. 포인트는 이제 바로 이제 위에 로고를 그렸는데 살짝 X하고 V를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와 빌런즈는 늘 함께라는 이라고 담아봤습니다. 시안 아주 훌륭해. 감사합니다. 그럼 어? 아주 훌륭해. 저는 사실 좀 되게 러블리한 케이크를 만들려고 러블리? 이 검은색 그 초콜릿만 아니면 되게 러블리했다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초코가 흘러내리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너무 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선이 아 가원이가 좋은 그 아이디어를 줘서 베놈 케이크로 아무튼 네 빌런즈의 사랑을 담은 베놈 케이크. 제가 이번에 만든 요리는요 연어 초밥입니다. 일단 이 위에 있는 연어를 말할 것 같으면은 그 고온에서 한 6분 정도 숙성한 그런 연어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고추냉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어, 저건 좀 감탄했어. 진짜 진짜 아이디어. 역시 셰프는 좀 다른가 봐. 역시. 자, 저희 케이크도 완성했죠. 그쵸. 네, 이제 저희가 맛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아 제목부터. 맛보기 전에 그쵸. 맛보기 전에 제목부터.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나의 소중한 그런 점이 들어있는지. 네. 그런 걸 다 설명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검은색을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는 네. 우선지였죠. 그래서 바로 높은 자리 표와 공표를 그리면서 악보를 표현하고 음악을 표현했습니다. 아 어, 근데 이 곰돌이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잘 만들고 잘 썼지.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팔이 없네. 어 미안해 곰돌이. 제가 안 만든 게 아니라 아, 이쪽 분이 떨어뜨리셨어요. 다른 표정을 잘못해서 부서져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미안해. 네. 이거는 일단은 네 주면이 케이크라고 주면이 네 제가 항상 이제 밀고 있는 시그니처 캐릭터 시그니처 캐릭터죠. 네. 저랑 아주 닮았거든요. 그리고 곰돌이가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스윗한 페이크. 그렇죠. 네. 굉장히 슬퍼 보이는데 낚였네요. 네, 스윗한 페이크.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파래요. 네, 깜짝 놀랐죠. 시꺼버렸군요. 거기 질려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헬로 올 때 스트로베리 케이크 많이 들어주세요. 예. 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있는 과일이 잘 썼잖아요. 1층은 딸기. 2층은 포도로 해가지고 이 과즙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아까까지 말했죠. 채를 막 썰고 되게 이뻤거든요. 겉에가 이 UFO가 돼버렸어요. 이제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외적인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이 내적인 게 중요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럼 뜯어볼까요? 아 네. 욕심 가득 내면이 중요하다. 욕심이 중요하다. 조각을 내가지고 이 안에 게 보이게 한번 카메라에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 안에 과일이 보이시죠? 아, 일단 뭐... 빨간 게 딸기 맞습니다. 네, 1층 딸기, 2층 포도 이렇게. 어. 야, 난 비었어. 뭔가 하얀색이 달라요. 곰돌이 매달려 있어. 야, 잘 매달려 있다 얘. 오, 야, 끈질겨. 이렇게 저는 생크림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나요? 맛있어. 성공.
아, 동결, 상황 동결. 아, 맛있다. 더 이상 말은 의미 없다. 서로가 서로 거를 먹어볼까? 아니면 각자가 거 먼저 먹고 다 먹어봅시다. 각자 좋아요, 좋아요. 역시 발렌타인데이 때 초밥이죠. 야, 나 진짜 크림 진짜 많이 했어. 제 거 좀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러네, 형. 근데 아, 강원 것도 너네 다 그럴듯하다. 도전! 이렇게 먹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게 한 입에 들어간다고? 이게 접시가 있어. 이거 봐! 얼마나 해? 남 거 아니 뭐. 똑같은데? 안 돼! 야, 이건 맛있다. 뭐 진짜 달달한 게 있는데? 바나나 맛이 나서 맛있어. 바나나랑 딸기 초콜릿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생크림 맛밖에 안 나는데 두 개가 맛있네요. 아, 잘 먹었습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빌런즈 여러분, 저희의 사랑이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렌타인데이를 예쁘게 꾸며본 엑스이너리 히어로즈의 건일! 가온! 정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이너리 히어로즈였습니다. 안녕! 이수 저희가 결정을 해보잖아. 남승반이죠. 막내팀과 네. 형아팀으로 막내팀의 이 시끌벅적한 주방을 한번 구경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쵸.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년 히어로즈의 막내지였습니다. 빠이빠이. 행복한 발렌타인 보내세요. 안녕. 안녕. 해피 발렌타인데이.